안녕하세요. 태봉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태봉집이 어딘지는 검색해 보시고요. 전주 고사동 태봉집.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이 손님이 제가 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수수료도 안 받고, 수수료도 한 푼도 안 받고, 제 그림을 몇백만 원짜리 그림을 여러 명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팔아주고 했던 후배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아구찜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2017년에 비대면으로 진짜 한 2천만 원인가? 그제 그림을 주문했던 분도 왔다 가셨는데, 초창기에 이 친구는, 이 앞에 있는 후배님은 2014년, 15년 상당히 초창기에 그림을, 내 그림을 팔아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자칭 자기가 내 매니저다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매니저 임명도 안 했는데 지가 내 매니저다 하여튼 자 파다 그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non fungible token NFT지 NFT 예술하고 사진하고 판화가 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화다 그러면은 예전에 판화 작가들이 판화 전문 작가가 있어요. 그 이렇게 뭐 동판화든 애칭, 동판화든 목판화든 간에 판화를 찍은 다음에 작품을 뭐 200개를 찍었어. 그러면은 그 판화를 찍었던 목판을 불태운다거나 아니면 동판을 훼손시켜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그 목판화가 200개 이상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요, 작가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복제 불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판화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사진도 사진 작가가 엄청나게 뭐 멋진 풍경 사진을 찍었어. 또는 뭐 누드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찍었어.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이제 사진 하나가 2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쳐봐봐. 그러면은 이 사진 작가가 딱 10개를 찍고 20억짜리 10개다 그럼 200억이잖아. 실제로 20억이 넘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사진 하나에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들은 건데, 이 사람이 20억짜리 10개를 딱 사진을 인화한 다음에 원본을 파기해. 그게 디지털 원본이든 필름이든 상관없어. 파기하는 걸 인증을 해 또. 미술계에 인증을 해. 나는 원본을 파기했다. 그러면은 내가 찍은 사진의 그 인쇄본이 지구상에 10개밖에 없다. 그래서 20억씩에 팔아요, 사진을. 그 배병우 사진 작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김하타, 배병우 정도면은 사진 하나가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원본을 파기시키는 거야. 그럼으로써 인쇄된 것을 소장하게 만드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 결국 제가 왜 미술 투자는 후기 인상파 중심에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왜 미술 투자는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가장 안전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느냐?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야, 사진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원본을 파기한 거야. 파기했는데 그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버려. 근데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그 작가가 찍은 사진의 그 인쇄본인지 구분이 안 돼버려. 사인 위조해버려. 그래서 분명히 그 20억짜리 사진이 지구상에 10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20개가 있는 거야. 이게 위조가 너무 쉽다는 거지. 자, NFT 예술 작품이 지금 막 몇십억에 팔리고 있거든. 뭐 25억, 26억, 또 비슷하게 약간 그 최고의 사진작가 작품 가격을 받고 있어 지금. 뭐 뱅크시라든가 60억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뱅크시하고
바스키아. 바스키아. 바스키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NFT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무슨 얘기냐?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해킹이 너무 쉬워. 그래서 NFT로 해서 이거 유일한 거예요 라고 팔았는데 어머나? 내일 보니까 유일하다고 했던 게 100개가 떠돌아다니는 거야. 전 세계 인터넷에 해커가 해킹해버려. 사진보다 더 위험한 게 NFT야. 그러니까 사진은 그나마 이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작업이 들어가거든. 응? NFT는 그 디지털 그 뭐랄까 복제를 불가능한 유일성을 주장하는 게 NFT 예술인데 해킹해가지고 만 개를 뿌려버릴 수가 있어. 전 세계 디지털 정보잖아. 디지털 정보, 디지털 이미지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만약에 디지털 아트를 했다면, 디지털 아트를 해서 그걸 인쇄를 한 다음에, 특수 인쇄를 한 다음에 그 디지털 아티스트가 거기다가 연필로 사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자기 지장이라도 찍어야 돼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 인쇄물을 그 보급을 한다라면은 그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NFT를 거래한다라는 거는 해킹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 실제 NFT 해킹이 있었어. 찾아봐. 뉴스 찾아봐. 해킹이 된단 말이야. 아니 전혀 뭐 복제 불가능하다고 샀는데 다음날 100만 개가 복제되어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이게 NFT의 위험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덜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목판화나 애칭을 동판화를 프린트해서 그거를 파기시켰다. 그러면은 그걸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복제할 수 없는 홈페임이 생겨. 즉 엠보싱이 생긴단 말이야. 엠보싱. 엠보싱 알아? 엠보싱? 뽀삐 뽀삐 화장실 선전에 나오잖아. 엠보싱 뽀삐 뽀삐. 엠보싱이 뭐냐면 실제 애칭과 목판화를 찍으면 압력을 프레스를 한단 말이야. 프레스. 공판화도 프레스를 한다고. 프레스를 하면은 그 물감의 두께가 생긴다고. 그리고 그 물감의 성분이 그 판화 작가의 공방에서 나왔다라는 걸 다 검증할 수가 있어. 엠보싱이라는 건 프레스를 딱 눌렀을 때 그것이 그 종이를 딱 보면 오돌토돌하다고. 그 오돌토돌한 정도 힘의 압력만으로도 진품이냐 가짜냐를 인증할 수가 있다고. 판화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해. 사진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진부터. 물론 자 판화는 검증하기가 되게 쉬워.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를 그 작가의. 근데 사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냐 가짜냐 어려워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NFT로 가면 너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이거 위변조하고 복제가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내 그림도 자 이우한의 그림을 복제하기 쉬운 이유가 있어. 시간이 너무 짧게 걸리거든. 짧게 걸려. 비슷하게 만드는 게 쉬워. 그 기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우한의 그림은 그 짧은 한 획에서 그 철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하기가 너무 쉽다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지. 그런 것처럼 결국 그림의 인문학, 화가의 인문학은 붓질에서 나온다고. 그 붓질의 복제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붓질은 상당히 두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화가의 DNA가 묻어 있어야 돼. 화가의 비듬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캔버스에. 캔버스에 내 비듬하고 각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 좀 지저분하지만 나중에 DNA 검증이 가능하잖아. 먼 훗날에는 아니 먼 훗날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0년만 되잖아. 10년 후면 휴대폰하고 그 DNA 검증 툴이 나올 거야. DNA 검증 툴을 그림에 딱 올리잖아. 그럼 화가의 DNA를 검출할 거라고 봐. 한 10년만 지나도 DNA로 진품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시대가 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판화까지는 가능한데 그 현장에 작가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사실
판화고 문방의 작가가 계속 있을까? 근데 나는 반드시 내 붓질이 지나가야만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 그림은 내 DNA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고. DNA 조각이. DNA가 없으면 내 그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난 반드시 진품이 이게 뭐 10년 내에 뭐 길게 잡아서 20년 내에 DNA 그 증폭 툴이 생긴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휴대폰으로 진품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 고작가 DNA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지금 NFT 해킹 사건이 앞으로 크게 터질 거예요. 앞으로 크게 터져서 결국 NFT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아 역시 화가의 붓질이 진짜구나라는 반작용. 그러니까 NFT 가격이 오르다가 다시 해킹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NFT가 해킹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버려? 얘가 원전지를 알 수가 없잖아. 우리 DNA 복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영화가 참 많았었는데 똑같이 복제를 해버리니까 얘가 첫 번째 DNA 그 복제 인간인지 얘가 두 번째 복제 인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그 여섯 번째 그 영화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는가 그러더니 그 영화의 장치가 있어. 복제 순서를 여기 딱 문과를 딱 까면은 여기다 점을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너는 첫 번째 복제인가? 너는 두 번째 복제인가? 두 번째 복제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 여기 흰자리가. 그 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장치를 만든 거야. 왜? 너 DNA가 너무 똑같으니까 누가 첫 번째 복제인간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원조인 줄 알았던 거야. 그 영화에. 그 슈왈제네거가 그랬더니 야 임마 너 벌써 세 번째 인간이야. 너 네 눈깔 까서 한번 거울 봐봐 딱 이래. 까보니까 점이 찍혀있네. 이 점이 너가 죽었을 때마다 너를 다시 복제하거든. 복제하는데 그게 너가 두 번째 세 번째 복제인간은 뜻이야. 영화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복제 인간의 문제도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도 나와. 그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장기만 적출하고 죽이는 그 영화인데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복제가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두뇌에서 시냅스의 연결은 경험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뇌 속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까지 복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건강한 여자의 난자를 얻어서 난자핵을 없앤 다음에 내 체세포를 거기다 집어넣거든. 이게 이제 복제하는 원리인데. 복제하면 둘리도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황우석 박사 유명하지? 개 복제해가지고. 그 방법이야. 그러니까 난자에다가 체세포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고리들 작가를 만들었어. 베이비가 딱 태어났어. 고리들이. 얘는 태어나자마자 인공지능 시대야. 나는 태어나자마자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불 때던 시대였어. 시대가 달라. 시대가. 그럼 먹는 게 달라.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달라. 골격이 달라져버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그 50대에 나와 내 DNA를 복제한 애가 50대 됐을 때는 모습이 달라. 키, 모습, 사고방식, 생각, 뇌구조 모든 게 달라져 버려. 그래서 걔가 내 복제인간이 50세가 됐을 때 지금 내 모습이 아니야. 복제인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두뇌에서 시냅스 연결의 그 경험을 어떻게 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NFT 얘기하다가 복제인간까지 얘기했는데 나 지금 막걸리 마시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목말라. 네, 이상입니다. 네.